급동을 참지 못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를 버린 채 화장실로 뛰어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사진에는 서울의 한 아울렛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외길에 흰색 소렌토가 갑자기 멈추더니 남성 운전자가 내렸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차주는 10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차장 입구가 꽉 막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차주는 급동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차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보조석에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을 못해 차들이 밀렸고 남성이 10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주차 관계자가 대신 운전해 차를 뺐다고 합니다. 게시글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급동은 봐주자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았나 보다. 개인 재난 수준이라 봐줘야 한다. 옆자리에 여친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치스러워서 못 돌아온 건 아닐까? 등의 오픈 공감 반응을 보였습니다.